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고민 영상을 이렇게 하나 딱 픽업해서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상담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쌓여있는 고민들을 보니까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이렇게 교집합이 이렇게 내가 조직에 속해서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내가 조직에 속해 있어서 오는 갈등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의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고뇌 요런 것들이 고민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좀 보편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체인지 그라운드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100%입니다. 100%. 모든 조직은 그 조직에는 심지어 가족도 포함되고 연인도 포함되고 왜냐면 둘을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 모든 조직은 잘 들으세요. 소통을 잘하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팩트 오브 팩트예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조직은 지금보다 소통을 잘하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리더는 뭐 성과를 많이 낼 거고 개개인은 더 행복해질 거고 그 다음에 성과가 커져서 리더가 정상이면은 같이 파이가 커지니까 그거에 파이를 쉐어하는 부분도 개개인의 목도 커질 거고 아무튼 소통을 잘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인데 우리는 소통을 잘 못하죠. 네, 소통을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통 잘해야지. 자, 소통합시다. 이런다고 여러분 소통 죽어도 안 돼요. 소통은 상대방이 준비가 돼야 되고 맥락, 시기, 타이밍, 주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소통은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당장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연인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이제 접근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제가 개발하게 된 게 이제 더비에서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더비에서 개발한 게 이제 익명형 소통 이런 플랫폼 이제 익명형 소통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간형 소통 시스템 뭐라고 딱히 뭐 이름을 뭐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익명 베이스로 그냥 내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히 뭐 매출을 낸다기보다는 제가 쓰고 싶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유료로 써야 되는데 다른 회사 거를 쓰다 보면은 뭐 금방금방 돈이 나가서 한 3년 쓴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개발하는 게 이익이더라고요. 저희는 워낙 자주 써갖고 그래서 이제 프레젠토 개발이 완벽하게 끝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기업 컨설팅 할 때 특히 많이 쓰고 엄청 반응이 좋아요. 제가 기업 컨설팅 할 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거기 이제 뭐 임원들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분들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회의하는 거 관찰하고 할 때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분들 보고 이거 쓰고 회의하라고 하면 거기 나온 결과 갖고 제가 거기 이제 리더분들이랑 디스커션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게 반응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종종 써요 이거를요. 왜냐면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갔으면 진짜 그게 최고잖아요.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게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했을 때 꼭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적어보세요. 이거가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없으면 없다고 쓰셔도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회의 시간에 자, 야 회사에서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거 말해봐. 그러면 그때 몇 명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회의 시간에는. 이건 엄청 오래 고민해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여서 욕먹을까 봐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0에 60명, 70명 소통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프레젠톡을 쓰면 좋죠. 예? 그러니까 프레젠톡을 쓰면은 정말로 여러분도 좋지만 유료로 써주시면 저희한테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윈윈입니다. 윈윈. 그래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료로. 근데 무료로도 돼요. 20명 이하는 뭐 서버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료로 많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은
싱큐베이션 오프 모임이 다시 열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소설 시 주제로 독서 모임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개인으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회사에서 밀어주면은 개인이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은 우리 PD 중심으로. 그다음에 싱큐베이션 방식으로 혹은 싱큐베이션에서 영화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익명인데 윤충인 거 딱 알겠네요. 영화평도 서평처럼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벨롭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윤충이네요. 단편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 조직원들 사이에서 니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가 식당 이모님과 한 인터뷰 링크를 넣어주시면서 이런 류의 초미니 다큐를 제작을 희망합니다.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를 제작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바이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PD분들이 이렇게 좀 세상에 임팩트를 주고 싶은 욕구가 크시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리지널 소스를 집중적으로 찍어보고 싶습니다. 휴가 때 시도할 예정.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저 동기부여형 영상 체인지 그라운드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는 거, 자동차 달리는 모습, 그게 다 저희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걸 예전에 제가 한번은 이걸 업무 시간에 교통비까지 지급하면서 뭐를 돈까지 줘가면서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겠죠? 근데 이제 좀 이해가 돼갖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업무 하루를 어사인을 뭐 하는 거냐. 직원들끼리 뭐 짝을 지어서 돌아다녀도 되고, 혼자 가도 되고, 교통비 지원, 식비 지원을 해갖고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찍고 싶은 풍경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꿀이죠?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아주 좋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냥 이걸 면대면으로 말하면은 좀 쫄아서 못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익명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독서 생초보형 영상 기획. 동화책, 만화책. 이런 건 저도 생각 못 했는데, 동화책, 만화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건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 아무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레고나 옥스퍼드 등과 계약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스탑모션 스타일로 회사 내 풍자 시트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라는 건가? 이게 저희가 어디 대기업에서 의뢰를 받아갖고, 저희가 B2B를 많이 해요. 의뢰를 받아갖고 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처럼 만드는 거. 저희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작업해서 납품을 한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데, 사내로만 공유를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 못 올려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잘 만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구독 참여형 실험 관찰 영상. 아 이거 수준 높다. 책에서 소개되는 연구 사례. 오프라임으로 주 2, 3회 빡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완전 고등학교네, 고등학교.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주 2, 3회로 한다는 건 매우 힘든 거거든요. 이건 100% 공인사죠. 네이버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팔아보고 싶습니다. 뭐 이거 좋네요. 뭔가 이렇게 약간 단순히 영상 기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 전환까지 좀 해보고 싶다. 이거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딱 정해서 병마 섞은 지적인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체의 삶을 타임라인으로 파보는 영상. 수준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나오던 얘기도 한 반 있고, 못 보던 얘기도 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통이 잘 되면은 어떤 조직이든 가족, 연인까지 다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졸끄러기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높고, 그러면 되게 지금 과장급, 아무리 과장급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뭐 차장급도 있을 거고, 빠른 분들은 작은 조직인 팀장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되게 많으시고, 자영업자는 뭐 5명, 6명 이렇게 조직의 이제 수장이신 걸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 내가 소통을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 올바른 소통 방법까지 한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프레젠트 20명은 무료라니까요. 그거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은 거기 건의사항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아유 사장님 꼴뵈기 싫어요, 막 이런 말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화내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뒤에 가면은 트렌드가 있는데, 저희가 고객님들, 또 유료 고객님들한테 또 자랑을 해드리면,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뭐 슬라이드, 저희 경쟁업체 같은 데들은, 지금 인터넷이 끊겼는데, 제가 인터넷이 끊겨서, 제가 요걸 지금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면은, 김지현 팀장님이 편집하시면서 쭉 넣어주실 텐데, 지금 이게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하는데 끊겨갖고, 제가, 몇 번 읽어갖고 다 외웠어요. 그냥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접고 말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경쟁사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경쟁사는 폴 기능밖에 없어요.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놓고 투표. 근데 저희는 숫자로 정량해서 트렌드를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닌데 그게 왜 넣어놨냐?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제가 직접 많이 쓰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저희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영어로 컨버전 해갖고 다 트랜슬레이트 해갖고 어떻게 하죠? 저희가 미국에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시장이 작아서 미국엔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케팅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만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거 트렌드 보면은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총동기 지수. 저희 총동기 지수를 보시면 아마 제가 안 보고 말하는데 40몇 점일 거예요. 40몇 점은 매우 높은 거고 그다음에 그 40몇 점에는 이게 평균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점을 봐도 10몇 점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총동기 지수가 플러스라는 거가 되게 의의가 큽니다. 되게 좋은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졸꾸러기 분들한테도 해 봤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그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시대를 잘 따라가는가랑 그다음에 나는 이게 또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내려온 거 나의 자신한테 나는 시대를 잘 따라가는 이게 되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관점이랑 개인 관점이 보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졸꾸러기나 제가 열몇 개 회사에 가서 컨설팅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이걸 수기로도 옛날에 이거 프레젠터 없을 때 이거 뭐 그거 구글 다큐멘트로도 해보고 이거 그다음에 수기로도 받아보고 다 받아봤는데 거의 99%의 회사는 그래서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약간 이 테크 기업들은 99%는 잘못됐네. 한 80%네. 테크 기업들은 확실히 회사는 잘 따라간다 그래요. 그다음에 자기가 좀 낮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 그다음에 졸꾸러기 그냥 보편적 불특정 다수로 했을 때도 회사는 시대에 못 따라가고 나는 잘 따라간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뭐예요? 그 갭만큼이 괴리고 고통입니다. 근데 그게 회사가 잘 따라가고 내가 못 따라간다.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회사에서 내려오는 압박감이 되고 이거는 되게 긍정적 압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꺼져갖고 또 질문이 뭐가 있었을까? 아, 그것도 있을 거예요. 나의 상사는 행복해 보인다. 나의 상사는 행복해 보인다. 그냥 우리 같은 경우 상사는 뭐 김지현 팀장, 그 다음에 웅이사도 상사죠. 그 다음에 뭐 크게는 저랑 고 작가님도 넣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회사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1, 2, 3, 4, 5 보통이다가 3점이라고 그러니까 1, 2, 3, 4, 5가 보통이다가 3점이면은 3점 이하로 나옵니다. 평균이. 뭐 2.5, 1.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니까 제가 지금 안 보고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고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점이 넘죠. 그러니까 뭐 엄청 좋죠.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사실 직급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니저만 있는 관리자 팀장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연공서열이 하이라키 뭐라 그러죠? 조직도가 이렇게 되게 수평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도 나는 팀장에서 매니저급으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 보고 싶다 마음먹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도 미래가 있는 회사죠. 비전이 있는 회사죠. 직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저는 뭐 PD분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대표이사 해봐야겠다. 지금 웅이사가 대표이사인데 그런 마음 안 먹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표이사는 결국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상사가 행복해 보이다도 되게 그니까 상상 행복해 보인다가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아 보여서 좋았고 왜냐면은 뭐 졸꾸러기 기반으로 했을 때도 3점 이하였거든요. 일반 회사 가면은 처참합니다. 거의 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 회사 10년 이상 다니고 싶다. 보통 회사나 졸꾸러기로 했을 때도 다 아니다가 가반수가 없습니다. 네,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니까 뭐 좋죠. 보기 좋죠. 그다음에 뭐 이제 밑에 휴식을 잘 취한다. 그다음에 뭐 잠을 몇 시간 잔다.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요거는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100% 다 휴식을 잘 취하고 100% 충분히 잠을 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회사를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워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이 친구들을 위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회사가 잘 되려면 개개인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나쁜 쪽에 가까워갖고 저는 이거는 또 강조를 하려는데 잠도 충분히 자고 그다음에 휴식도 충분히 취하라고 그게 우리 회사가 잘 내는 길이라고 그다음에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더 어떻게 하면은 더 그쪽으로 유도할까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 이게 소통이 잘 되면은 소통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장기가 두 개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있으면 또 무턱대고 한다고 소통이 되지 않고 맥락, 타이밍, 뭐 주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젠톡이 있으니까 그 무료 버전이 있거든요. 20명가 그러니까 규모가 왜냐면 너무 많으면 서버값이 많이 들어서 공짜로 저희 같은 영세업체가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회사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하는데 뭐 300명 이하는 뭐 10만 원밖에 안 해서 슬라이더보다 훨씬 쌉니다. 그 기능면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기능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뭐 가성비로는 압도적으로 제일 좋아서 유료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풍족해지기 때문에 또 윈윈하는 방향으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비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여서 제가 또 열심히 영업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려 여기려면 프레젠트 유료 사용은 사랑입니다. 네?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윈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매크로로 이렇게 주제를 다 합쳐서 했는데 제가 또 개별적 사례도 뽑아갖고 다시 고민 상담 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좀 소통이 잘 돼갖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직이든 연인, 가족 포함 소통만 잘 돼도 무조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나이가 지금 과장급, 팀장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악의 원흉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요거 보면서 나도 소통 좀 해봐야겠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 한번 다시 꺼집어내면 끝내기 전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회의 시간에 말 못한다니까요. 요거는 이메일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익명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잘 해내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고민해서 마이크로하게 픽업을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최대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강연이나 컨퍼런스에 가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안 들려요? 뭐라고요? 물어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 저 질문은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명의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톡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서 연사와 청중이 인터랙티브하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툴입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마이크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청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선별하여 답변할 수 있고 참석자의 의견과 경험을 다양한 형식의 서베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진행자가 행사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중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품 추첨을 통해 행사를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프레젠톡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사는 이벤트를 생성해 청중의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중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접속 가능하며 질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선호하는 의견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청중의 의견이 궁금한 화제를 투표에 붙이면 이에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강연 자료를 직접 첨부할 수 있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실행되는 추첨 기능은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청중에게 두근두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처럼 프레젠톡을 통해 연사는 청중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청중은 다양한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어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 같이 참여를 하면서 투표를 하고 이런 현 상황을 파악하는 걸 지금 처음 봐서 이런 강의도 너무 색달랐고 되게 엄청 신기한 시스템이어서 보고 재밌었습니다. 바로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사와 청중의 벽을 허무는 프레젠톡 바로 지금 경험해보세요.